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고준희 쇼컷을 가발로 한번 연출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커트 스타일에서는 앞머리는 약간 시스루팽에서 살짝 내추럴 가르마로 형태를 만들고요. 이 사이드 느낌에서 약간 투블럭 느낌에서 엣지 있는 짧은 느낌의 형태를 타서 윗라인으로 살짝 이렇게 길을 넘기는 스타일이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스타일 제가 한번 연출해 볼 거고요. 오늘은 좀 쉬운 방법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호리존탈 느낌으로 오늘은 커트를 할 거고요. 첫 번째 판넬은 0도에서 그 다음 45도, 그 다음 조금 더 90도, 90도 느낌 가다가 한 이 정도에서 다시 45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는 커트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넬에서는 0도 느낌, 그 다음 판넬은 45도 정도 가량 들어서 형태를 잡고 커트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올릴까요? 조금 더 올려서 가이드 보시고 45도보다 조금 더 업 시켜서 커트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번부터는 90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90도 이 정도까지는 90도로 갈까요? 다시 한번 판넬 90도 느낌 90도. 이제부터는 45도 정도 베이스라인에 커트를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내려서 각도 45도 정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웨이트 라인이 조금 올라갔다가 살짝 이런 물음표한 느낌이 좀 드시죠? 이 느낌 그대로 양쪽 사이드 스퀘어성 느낌으로 갖고 자를게요. 약간 스퀘어성 느낌으로 몸의 위치는 뒤에서 자른다는 느낌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좀 전에 이 정도 세 번째 판넬부터 올렸죠? 각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올렸지 생각을 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90도까지 전 올렸고요. 이제 그 아래 라인 다시 45도 정도 지금처럼 느낌을 한번 잡아봤고요. 이제 여기에서 스퀘어성으로 이렇게 라인을 자르셨잖아요. 느낌. 이제 조금 더 옆으로 갈게요. 근데 판넬 자체는 따라가지 말고요. 몸만 옆으로 와서 자른다는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형태를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이쪽 라인도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판넬 자체를 올리셨다가 0도부터 시작해서 45도, 90도, 90도에서 다시 45도 느낌으로 올렸기 때문에 판넬을 들어보시면 지금같이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느낌 이렇게 형태가 나오실 거예요. 좀 나와있다고 해서 이걸 다 잘라버리면 제가 만들어놨던 웨이트 느낌이 다 없어지시기 때문에 이 느낌
이 느낌, 지금. 이 느낌은 꼭 확인하시고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저는 45도 브라성으로 오늘 다 자를 텐데요.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호리존탈 기법으로 45도, 갑자기 90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형 판넬을 쓸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포인트 컷으로 할게요. 조금 커트선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게 톱니바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자르기 위해서 포인트 저는 약간 판넬은 지금처럼 약간 라운드성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아주 약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셨다고 하면 무게감을 보시면 무게감의 형태가 조금 나와 있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내추럴한 느낌의 커트를 하고 싶을 때는 호리존탈 섹션으로 자를 때는 동일한 기법이지만 각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올려준 다음에 이 무게감만 한 번 더 속라인에서 그라데이션을 한 번 더 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길이감만 안 잘리기 때문에요. 두 번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립라인의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 형태감이 어느 정도 보여요. 느낌이 자르실 때 가이드 자르시고 이제부터는 느낌 웨이트 라인이 어느 정도 나올까는 본인이 자르실 때 생각하시면서 형태 맞춰주세요. 동일한 기법으로 가이드를 올려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무게감만 빼는 거예요. 숱이 너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잡으시고 무게감 너무 많으시면 끝에를 살짝살짝씩 틴닝으로 치셔도 되고 저같이 이것만 이렇게 끝을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셔도 됩니다. 판넬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으로 자르시게 되면 그라성이 속에서 한 번 더 생겨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떨어졌을 때 머리가 되게 자연스럽고 율동감이 조금 더 있어요. 동일하게 자르겠습니다. 동일하게 가이드 라인 보시면서 약간 라운드성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근데 이렇게 몸이 확 가서 자르시게 되면 너무 앞쪽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주의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빗질을 해서 딱 보시면 이제 웨이트 라인이 무게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부위를 조금 더 없애기 위해서 저는 무게감 조금 빼줍니다. 이 라인 먼저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어라인 자를 때나 이어2 이어라인에서 기본적으로 가운데 베이스 놔두고요. 사이드 먼저 쭉 당겨서 이 무게감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한 다음에 엣지 있게 차선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인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길이잖아요. 길이와 형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길이가 킵되시면서 형태감만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커트를 해봤고요.
이제 앞머리 느낌과 옆머리 느낌, 사이드 머리를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시스루 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귀 뒤로 넘기면서 이 부위만 이렇게 브랜드알만 조금 보이는 느낌의 커트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한번 잘라볼게요. 먼저 앞머리 라인에 트라이앵글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발라주신 다음에 이 부위만 눈 중심에서 한 저 같은 경우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잡은 편이거든요. 왜냐면 자르시고 나서 점핑이 될 거를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잘라요. 길게 자르시고요. 중심선을 맞추셨다고 하면 가이드를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사선 섹션으로 섹션을 하신 다음에 판넬 자체를 최대한 끌어서 형태를 긴 듯하게 자르겠습니다. 모두 다 디렉션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끌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옆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살짝 내리시면서 모량감 보시면서 얘를 긴 뒤로 살짝 넘겼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길이감의 랭스를 한번 보세요. 일단 길이감의 랭스는 약간 앞쪽이 좀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잡고 라인을 그냥 우리 평소에 그라데이션 하는다 느낌으로 커트를 잘라주세요. 이 정도의 기장이 됐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만들었던 이 뒷라인의 가이드 있죠? 포인트 줬던 가이드. 그 다음 사선 섹션으로 약간 90도 느낌이라고 하면 90도보다 약간 이 각도로 지금 정도 각도에서 무게감만 좀 빼준다는 느낌으로 모두 다 디렉션에서 자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디렉션 한 번 더 라인을 조금 더 잘라볼게요. 살짝만요. 이 각도로 모두 다 디렉션 할게요. 이제 이렇게 저는 라인을 한번 잘라봤는데요. 지금 사람 머리였으면 조금 더 엣지 있게 이렇게 잘랐을 텐데 좀 가발이다 보니까 뜨다 보니까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드라이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좀 보이시죠? 지금 형태를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지금 약간의 이런 귀 뒤로 넘겼을 때 이 구렛나루 느낌만 조금 나오는 스타일이고 앞쪽 머리는 이런 식으로 다 내려서 형태감을 살짝 옆으로 이렇게 보내는 느낌인데요. 이제 한번 질감 처리하면서 예쁘게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커트 형태감은 일단 좀 마칠게요. 질감 처리.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를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선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뒷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 머리 느낌은 포인트 느낌으로 형태를 이런 식으로 좀 갈라지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시스루 뱅에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스타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가벼운데 갑자기 무거워지면 머리 느낌이 좀 저는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밸런스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커트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숏컷 하러 오시는 고객님들 이렇게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많이 있는데
이게 너무 둔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트할 때 가급적이면 숱 많은 사람들, 특히 머리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네이프라인, 앞쪽의 무게감 이런 것까지 대략적으로는 계산하고 한 번 더 체크해요. 안 그러면 좀 고객님들이 좀 머리 안 예쁘다고 크레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뭐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티스트가 머리가 안 예쁘면. 가발이라 원래 층 조금 안 내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낼게요. 저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질감 처리들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잘라야 예쁠겠는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형태감을 이렇게 다 머릿속에 구도를 이렇게 머리 자르시기 전에 잡잖아요. 구도를 잡는 다음에 이제 조미료를 어디에다 넣어야 좀 예쁠까, 그 부분이 저는 이 감성적인 질감 뭐 이런 거 할 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고객님의 머리 숱이나 형태감을 다 알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트하면서도 이렇게 형태감을 잡는데, 그 사람의 성향이나 머리 숱 이런 걸 모를 때는 커트 라인을 자른 다음에 질감 처리를 마지막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지금 좀 엣지가 좀 나오죠? 엣지가 살짝 뒤로 이렇게 넘겼을 때 엣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형태가 예쁘네요. 제가 잘라놓고 제가 예쁘다고 하니까 좀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라주셨다고 하면 윗라인의 무게감을 한번 보시고, 너무 무거우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포인트 컷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 느낌도 한번 잘라볼게요. 다시. 이쪽은 안 잘랐어요. 이쪽만 이렇게를 잘랐습니다. 양쪽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고준이 헤어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보았는데요. 지금처럼 제가 자른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느낌 자체가 이어라인 그리고 앞머리에서 연결하는 느낌, 질감 처리하실 때 조금 주의하시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시고 커트를 치시면 정말 예쁜 느낌으로 커트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뒷머리 라인, 지금 뒷머리 보시게 되면 뒷머리가 약간 무거운 느낌에서 그라성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의 커트, 오늘 저는 그 느낌을 갖고 커트를 한번 잡아보았거든요. 다음 이 시간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